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님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매매법과 또 한 주를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 맞게끔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방송, 또 유익하게 방송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신대가 이렇게 문자 전송하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무료로 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또 복습과 또다시 한번 되새기는 효과를 받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그 신대가에서 제가 방송한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0포인트 근처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달러는 1400원 이하로 내려올 겁니다. 1500원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중학교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러 실제로 1300원대까지 왔죠. 그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트레이딩 값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단기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 다시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불안정한 것보다는 이제는 안정화되고 기회를 찾고 시장에서 새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 그 흐름이 지금은 위기보다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내 종목 혹은 내가 봐야 할 종목 주봉바닥 확인법을 통해서 내 종목의 위치는 혹은 우리가 들어갈 종목의 위치는에 대한 부분들의 답변을 얻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식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은 다수를 위한 거다가 아닙니다. 주식은 소수를 위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식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매매법은 왜 안 되지? 그것은 대중적인 방법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원리적인,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주식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왜 2200포인트가 됐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상승을 얘기했을까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계산값, 과거의 데이터 통계를 통한 데이터값 통계를 통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대중적이지만 잘 쓰지 못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봉의 다중바닥을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봉의 다중바닥.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눌림 자리로 확인하는 것이 다중바닥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 이 자리 정말 싼데. 우리 어떤 물건을 삼에 있어서 이것은 구매를 꼭 해야 해.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격대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격대입니다. 투자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매기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소비자의 패턴을 읽으면 주식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만들어졌을 때 아, 내가 이걸 꼭 사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졌을 때 이 기본값이 과거 혹은 현재 미래를 비교했을 때 미래가 더 좋아야 됩니다. 이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사지 않을 거예요. 이 가치가 최소 유지되거나 이 가치가 최소 성장할 수 있다고 할 때 다중바닥 그 자리가 됐을 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열리는 단계라고 하죠. 주식이나 경영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 기법과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런 이유가 됐어요. 자, 내가 좋은 상품을 싸게 샀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의 가치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어도 인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죠. 그게 3번이에요. 트렌드, 실적, 배당.
트렌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 옷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패턴 이런 부분들이고 실적은 당연하죠. 주식에서 가장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성장성, 지속 가능성. 실적이 왜 중요합니까?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돈을 벌기 때문에 배당을 나눠주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외에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뭐 이상한 구조에 대한 값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리 바닥이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부고요.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50% 그러면서 이제 50%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매수 구조라고 볼 경우 종목을 들고 있어요. 홀딩하는 구조 상황에서 신용 비율이 증가되거나 아니 신용 비율은 왜 이렇게 많이 따집니까? 신용은 갚아야 될 돈인데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이 높아지게 되면 리스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비율이 증가하는 종목은 리스크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또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좋은데 갑자기 적자가 빵 하고 나오면 이거는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법의 기본이에요. 기반이고. 주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뭐예요? 주봉의 다중바닥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미래가치가 충분하다면 이 주식은 편안하게 30에서 50%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주식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암묵적으로 고수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은 주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총으로 하는 거다. 처음 들어보시는데요. 네, 저희 강의 굉장히 많이 드렸죠. 두 번째는요. 주식은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어렵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답니다. 얼마나 내가 이걸 합리적인 가격에 사느냐. 장사랑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비싸게 떼어갖고 와서 싸게 팔면 손절인 것처럼 내가 이거를 얼마에 갖다 팔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장사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거를 15,000원에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품에 대한 가치와 니즈가 그 정도는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도가 길면 매수가 짧다는 얘기에서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하면 매수할 때 고민을 해서 구조를 잘 짜놓으면 수익 크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원론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딱 10개명, 20개명씩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주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방송에 관계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투는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면 된다. 근데 결국은 전쟁을 이기는 것은 큰 결론값을 내는 것은 보안이다. 근데 그 주식에도 딱 맞겠더라고요. 결국은 주식도 장사다. 주식도 결국은 전쟁이다. 뭐든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고 장사도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자, 전략을 잘 짜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계획만 짜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알고 있어. 혹은 이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지만 계획 하나하나를 다 맞추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너지죠. 근데 저는 보안이라는 것은 항상 통용되는 기본 가치라고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백날 싸게 사십시오. 이게 주식의 보안이에요. 사실은. Don't lose your money.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딸 걸 고민해라. 이거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그 많은 유대인들 소수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론적인 것들을 그들만의 가치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식에서는 보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식이 실패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정말 휘황찬란해요. 내가 이렇게 매매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고 급등을 할 거고 다 얘기를 하지만 껍질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루틴이. 이렇게 됐다. 이거 안 되네. 저걸로 가고 저걸로 했다가 안 되네. 이걸로 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라. 그 부분만 잘 활용한다면 주식은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재건 관련주랑 인도네시안 지출긴대감으로 예를 들면 부산산업을 봤다. 최근에 이제 뭐 철도 관련주로 해서 인미에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은 아 당연히 그것도 어떤 그 훌륭한 전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통념되는 원론,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싸게 산다예요. 주식은 무조건 딱 생각하는 거. 어디가 제일 싼 자리야? 자, 보겠습니다. 주봉을 딱 열어보니 이거 주봉입니다. 이 주식은 얼마에 팔리냐면 항상 맛 15만 원에 팔린대요. 한 3년 동안 이 주식이 15만 원대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15만 원에 떼오기만 하면 팔리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얼마에 사갖고 와야 돼요? 7만 3천 원에 사갖고 오면 15만 원에는 팔리는 거예요. 어, 그럼 두 배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팔릴 때만 보이거든요. 와, 부산 산업이 좋습니다. 날라갑니다. 훌륭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끝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할 때 미리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경험 중에 그게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나는 그 소문이라는 것은 얼마에 싼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건 주봉을 쫙 열어보고 자 주봉을 열어보니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의 그 가격 시크릿 가격 얼마예요? 7만 3천 원이에요. 아무도 안 알려줘.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사가 없어지지만 않으면 7만 3천 원의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에 또 시크릿 15만 원. 딱 보니까 고구조네요. 그죠? 그러면 한 7만 3천 원부터 분할해서 사야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스가 나올 수 있느냐? 어, 철도는 항상 뭔가 워렌 버핏도 좋아하고 재건 관련주로도 이슈가 있고 내용도 있고 모멘텀도 있으니 오케이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러면 30%면 7, 4, 20, 한 10만 원 정도, 9만 9천 원 정도 갈 수 있느냐? 어, 여러 번 갔다 왔네요. 그렇죠? 어, 9만 9천 원 정도면 내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목표를 잡을 수 있겠구나. 자, 일봉에는 안 나와요. 주봉만이 나옵니다. 왜?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패턴은 길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최소한 물러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시끄러울 수 있는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시끄러울 수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럼 비싸게 사는 건 뭐예요? 이때가 제일 시끄럽다고 15만 원, 17만 5천 원일 때가 이 주식이 그냥 갈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이거 한번 사봐. 안 돼. 무조건 사야 돼. 돈이 안 이건 무조건 갈 거야. 막 이런 느낌을 준다고요. 왜 와글와글 하거든. 거래량 보세요. 그럴 때가 뭐예요? 위험한 자리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자리가 위험합니다. 제가 2800부터 3200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시장은 무조건 간다. 4000 시장을 바라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2800이면 요게 딱 아니 정정할게요. 2200 이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싸게 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최단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떼우고 곡물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발바닥에 살 수는 없다고요. 무릎 혹은 무릎과 무릎의 정강이 정도. 그 정도에 사는 트레이딩 연습을 하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간단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봉을 딱 열어보시고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 단 전제 조건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끄러울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빵 튀고 빵 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 구조를 대충 근데 요런 가격대 여기서 볼게요. 요 가격대가 몇 번 나왔으니까 7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이면 50% 수익이 났어요. 다 팔았어요. 예를 들면 또 내려왔어요. 또 지금 매수를 해서 10에서 20% 수익 중이에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반을 팔 수도 있고 요게 가격 전략이 답니다. 주식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게 왜 안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가고 싶어요. 20만 원에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이틀, 3일 만에 22만 원까지 가니까. 막 자랑해요. 막 소주도 먹고 아 내가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 훅 빠져요. 그래서 막 물을 타요.
물을 타서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타면은 본전인데 내가 이거 수익 보려고 기다렸냐 하면서 또 기다려요. 주식은 다 똑같아, 심리가. 그러면서 이제 와장창창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또 기회가 오는데 또 이때 다 손절해버려. 내가 주식 잘못 샀나 보다 하고 꼭 손절하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99,000원이야. 99,000원에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와. 그럼 또 화가 나서 또 사요. 이렇게 주식은 계속 반대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 오늘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주식은 번다. 오늘 핵심팀 뭐예요? 주봉을 열어보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있습니다. 샵 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셔도 되고 QR코드 보이시죠? 띡 찍으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세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로직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예시를 보시라고, 예시를. 종목은요,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똑같은 기출문제가 이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자, 73,000원에 사세요. 답이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 내용이 다 바뀌거나 이럴까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시를 드리는 건데 찍어서 사고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시자 이거예요. 또 다른 기출문제 볼게요. 자, 풍국주 정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부산 사람은 얘기 안 드렸죠. 예시상으로 갖고 온 거고. 풍국주 정은 수소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워낙 좀 낙폭된 게 이제 어쨌든 에탄올도 있지만 그 수소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싼지를 딱 보자고요. 우리끼리 딱 보니까 11,000원만 되면 사네. 아, 이거는 도매가가 11,000원인 거예요, 도매가가. 도매를 사서 소매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골라골라 하면서 막 지금 홍보할 때는 언제예요? 22,000원, 막 28,000원 이럴 때 홍보하는 자리라고요. 이럴 때 홍보 안 하죠. 왜?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럼 이런 종목, 에이, 재미없는 종목을 왜 여기서 사야 됩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있는 건 원래 위에서 팔 때 거래량이 생겨요. 시끄러워지니까. 야, 풍국주정 보니까 내가 11,000원에 샀는데 28,000원 한 3배 수익 중이야. 더 가는데 10배까지, 5배까지. 그럼 주변에서 와, 네 계좌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더 사야 될 것 같아. 나도 쫓아가면 그래도 반이라도 먹을까 봐. 아, 그 역시 그 정보는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르륵 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면 여기 거래량이 없거든요. 보시면 하방에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거래량이 만주도 거래되고 2만주도 거래되고 그러니까 소외되는 종목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와야 이제는 뭐예요?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자, 지금 거래량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 종목이 바닥인데 거래량이 있으면 그 종목이 이상한 거예요. 자, 바닥이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또. 자, 11,000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슬슬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끄러져요. 갑자기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이게 유행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1,000원에서 30% 정도 계산하면 3일은 3,000원, 3일은 3,300원, 5,000원, 오케이, 15,000원에 매도 되나 보자고요.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11,000원에서 15,000원, 17,400원 충분히 30%에서 50% 수익이 나오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요 11,000원짜리 올 때는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회사가 나쁜 거 아니야?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진 건 최고입니다. 시장은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한 계속해서 올라가요. 제가 시장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렸죠. 자, 삼성전자가 20,000원에서 500,000원 간 것도 중요하고 20,000원에서 얼마 간 게 중요하지만 비밀은 뭐냐? 물가도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건 화폐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주가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경제가 쇠퇴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면 주가는 강연히 올라가요. 왜?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그걸 기반으로 주가를 로직을 만들게 되면 가장상식상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건 뭐라고요? 디플레이션이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 디플레이션이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 화폐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적 명제잖아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화폐가치가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은 주가는, 정확하게 주가는 빠질 일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대요. 그래요, 걱정하셔야죠. 당연하죠. 경제 위기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가 입장에서는 그럼 매출액 또 인건비 또 올라가겠네? 물론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매출액 절대수가 커지고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은 수치의 가치가 조정이 나오겠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시장은 좋아지겠네? 이게 기본 논칙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고 저도 노력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맨날 보조지표 공부하고 경제지표 공부하고 다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제일 잘 맞아. 왜? 상식선상에서 푸니까. 그리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일 현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 모르니까 복잡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결국은 단순한 주식 구조로 보게 된다. 우리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하는 산업.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차 전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40년까지 자동차를 무조건 바꿔야 된대잖아요. 필요 명제. 그러니까 2차 전지 막 하락할 때 2차 전지 끝난 건가 뉴스 나올 때 2차 전지 갔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명제. 그럼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플라스틱 아직 공부를 다 못했거든요. 저 못한 거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플라스틱 용기도 바꿔야 된대요. 무조건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강제적 의무사항에 대한 로직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패러다임을 바꿔요. 주식은.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강제적으로 변해져야 되는 것인가. 4G에서 5G로 강제적으로 변했는데 5G에서 6G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자율주행이 됐을 때 결국은 통신산업은 다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공위성이 떠서 인공위성이 5G에 보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로직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 지금 수소가 왜 안 될까? 수소에 무엇이 문제일까? 전기차는 빨리 변화가 되는데 수소에는 어떠한 함정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수소가 많이, 지금 수소도 주변의 공장들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수소 관련해서 자동차는 혹은 다른 에너지는 왜 확장이 빠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짝쿵 고민해 보셔야 될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소차가 단가가 수소의 단가가 에너지로서 아직은 높아요. 실제로 자연용기 중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컵을 만들 수 있고 빨대를 만들 수 있는데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게 피의 문제예요. 가격의 문제예요. 수소도 아직은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노력 대비 에너지 단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벨상 중에 하나는 수소의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서서히 수소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끊임없이 지금 수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가 갖고 있지 못한 매력이 있어요, 수소는. 바로 파워, 힘입니다. 힘에 대한 부분들은 수소 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속성, 또 지속성도 굉장히 높죠. 그럼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수소는 앞으로 이제 어떤 H2, 그 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구조들, 그럼 자연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두 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가장 큰 혁명은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단가가 낮추면 수소 관련주도 2차 전지만큼 갑니다.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단가 체크를 해야 돼요. 얼만큼 어떤 나라가 수소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단가율을 맞추기 시작하느냐. 그런 종목이 나왔다. 혹은 그러한 패턴이 나왔다면 그건 또다시 제2의 포스코 케미칼, 제2의 에코프로비엠, 제2의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앉아서 차트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산업에 대한 혁명과 산업에 대한 변화,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값들을 면면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이 수소 관련주입니다. 자, 수소 관련주인데 쭉 보니까 이 종목도 약속된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회사가 도태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3,100원이 되면 아, 물론 이런 1,665원은 어떡합니까? 이거는 모두가 투매가 쏟아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3,100원 정도가 되면 과거에는 계속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해서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최근에 3,100원 또 한번 내려왔었네요. 그죠? 2022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다시 내려왔어요. 이 자리가 제가 이제 2200포인트가 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숨을 보고 어떤 나무를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인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포인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인트들이 오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3, 5, 15니까 4,600원, 50% 수익이 다 났어요. 판매도가 전량 매도도 되죠. 물론 여기 30% 물량을 남고도 트레이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를 보자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를 보면 이런 자리예요. 고점 자리. 이런 자리예요. 시끄러운 자리들은 리스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에 하나, 둘, 9,000원짜리 내려오고 다시 여기 시끄러우니까 눌리고 좀 조금 시끄러운데 아직은 조금 힘이 살아있죠? 어쨌든 그런 패턴들에 대한 과정과 흐름을 면면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이 주어졌을 때 그 종목을 어떻게 들어갈지, 물론 이것이 뭐 시청계산법으로 하셔도 되고 패턴매매법으로 하셔도 되고 원칙적인 부분들도 하셔도 되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론, 원리, 주식은 싸게 산다, 싸게 산다,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근데 싸게 사는 거냐 비싸게 파는 거냐 누가 더 중요한다? 대중적으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자료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올려놓는 자료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3777이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신대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혹은 QR코드 스캔 후 QR 추가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 드리면 보시고 나서 아, 내가 종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또 TV보다가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 나중에 다시 곱씹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이에요. 네오크레마도 종목이 엄청 잘 갔어요. 8,000원에서 32,900원이 8,432, 4배 갔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 대체육이라는 것 시장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만큼 대중적으로 바뀔지, 얼만큼 이게 활성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두 가지 국면에 있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물 보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라든지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쪽 섭취를 함으로써 이런 것을 좀 해결해보자. 뭐 가축을 많이 키움으로써 생기는 탄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대체육 혹은 배양육, 이런 이슈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콩고기라고 해서 콩으로 만든 고기예요. 먹어봤더니 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콩고기는. 그 강남에 한동안 그 콩고기 뷔페, 콩고기집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산뜻하다 해서 먹어봤는데 그 양념 맛 때문에 먹는 거지 고기 씹는 맛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배양육 같은 경우는 세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점 고기 씹는 맛에 흡사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최종 버전은 진짜 고기 맛이 나는, 네,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이제 뭐 캡슐만 먹고 모든 영양소가 다 증가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씹어야지 힘이 나는 게 참 신기하지, 또 인간의 심리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으로 씹어서 그것을 섭취했을 때 그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시장이 아직은 바라보고, 이게 미래, 또 미래의 식량이죠. 그 책 중에 이제 오래된 미래라든지 뭐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위기는 뭐 여러 가지 전쟁,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의 발전, 뭐 로봇에 대한 반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식량 위기라고 하죠. 어느 순간 대규모 환경 변화와 혹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리스크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떠한 재해보다도 무서울 수 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일본에 대한 그 원전 오염수 방출, 방류죠. 방류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워낙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어떠한 미래 에너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그리고 이제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싸게 잘 살 거냐. 좋아, 내용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거고 2번은 유지할 수 있느냐? 어쨌든 이 회사는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 1번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 싸게 사는 가격대를 보니까 8,000원이에요. 8,000원 되니까 반등이 나오잖아요. 8,000원이 되니까 지금 저가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보죠. 8,324, 1,400원, 8,540, 12,000원. 50% 이상의 파동이 나오잖아요. 물론 더 들고 와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스킬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싸게 사면 웬만큼 가격이 떨어져도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비싸게 사면 조금만 떨어지면 리스크해지는 거죠. 예전에 마스크 열풍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스크 간 때 뭐 100원, 200원, 뭐 500원 이랬었어요. 근데 코로나 딱 치고 나서 전 세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시설 많이 안 갖고 있었죠. 워낙 금융이라든지 좀 화이트 혹은 블루 뭐 이런 쪽 컬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금융이 발전하는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당 4,500원, 5,0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그죠? 뭐 개인 거래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크가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툭 떨어졌죠. 툭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마스크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정상화를 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황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다시 가격대의 변동성이 나오겠죠. 어떠한 특정한 어떤 변화, 혁신 이런 거면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싸게 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봉을 펼쳐보세요. 대부분의 그 매매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고점을 연결해서 여기가 지지됩니다 해서 내려오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의 변화를 주는 건 뭐냐면 주봉 저점을 연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잘 맞을 거다. 요게 하나의 오늘 키포인트예요. 주봉 저점을 연결해 보시고 회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대한 타이밍 포인트를 잡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성장할 거라는 종목을 쫙 열어보세요. 그리고 주봉 저점을 탁 찾아보세요. 한 두 개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종목이 안 빠질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럼 여기 17,500원의 주봉 저점 있잖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낙폭이 17,000원에 한 번, 뭐 8,000원에 한 번,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잘 것인가. 근데 여기는 너무 지금 급상승했으니까 과거부터 오랫동안 반복돼. 그래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일봉이면 이게 1년치만 해도 이만큼 나오잖아요. 과거부터 기준점들을 잡고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산업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는 닉네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4,250원에서 1,900원까지. 거래량은 항상 고점에서 터진다고 그랬죠. 이럴 때 거래량 없잖아요. 바닥일 때. 자, 근데 이런 건 이제 특수성이에요. 급등이 급락 나오는 거는 급락이 나오는 게 꼭 회사가 나빠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들고 있는데 신용으로 샀거나 누군가 돈이 급해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이니까 더 거래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종목에서 갑자기 빵 밀리는 거예요. 누가 던진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딱 던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올라옵니다. 4,000원에서 1,900원 약 2배 반, 2.5배 상승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 있고 거래량 있는데 자, 합리적인 가격을 보니까 과거에도부터 한 4,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주식은 과거에 쭉 연결해 보니 4,000원 정도에는 합리적인, 아, 싸서 매수를 해놨다가 시끄러울 때 항상 파는구나. 그럼 4,000원에서 50%면 6,000원. 6,000원 지지점 딱 되니까 과거에도 6,000원을 갔던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슈를 딱 보니까 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이나 데이터 산업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와 상승의 흐름에 대한 로직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략을 짭니다. 4,000원부터 6,000원 근처까지 50% 가까이 가서 상승을 했어요. 자, 한번 수익을 내고 뭐 30% 정도 지분을 들고 있다 칩시다. 그때 다시 본전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그때 또 내려오니까 또 담았어요. 다시 수익으로 돌아섰죠. 이것을 반복하는 게 결국은 지금 주식이다. 이런 타이밍들. 지금 4,250원이니까 4,000원 언더에서 좀 샀다가 얼마에 잘 팔 것인가. 이런 이제 차트마다 검색식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런 검색식들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많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안 믿는 말. 오늘 2,000개의 종목을 다 봤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갖고 그 조건에 맞춰서 종목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맞춰보는 것.
그것이 주식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기법만에 그래요. 그게 맞으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것이 특수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비법이 되는 거고요. 꼭 특별한 게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 특별한 게 대단한 거는 없더라. 항상 그 늘 일반적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원론을 찾는 것. 그것이 주식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원리를 모르고 풀이만 알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풀어드리잖아요. 싸게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와니까. 이렇게 풀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응용도 돼요. 근데 그냥 아 지지저항으로 지지대는 여기고 저항대는 여기니까 아 그리고 이제 뭐 50%면은 매도. 근데 왜 매도? 그 전고점이니까 매도. 이런 식으로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공식이잖아요. 그 응용이 안 되고 나중에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 멘붕,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보면 주봉을 쫙 열어보니 이런 자리는 이제 화랑장에서 일어났죠. 다시 내려왔어요. 4,000원에. 4,000원에 내려왔으면 내가 이것을 트레이딩을 5,000원까지, 3,515, 4,500원까지 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4,500원 이제 4,310이니까 5,200원이죠. 5,200원. 그 다음에 6,000원까지. 6,000원 이상은 안 보겠다. 왜? 너무 많이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더라. 아니면 시간 조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뭘까? 다시 새롭게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연구하고 또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XTHK 로봇 관련주죠. 요즘에 로봇은 3번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느냐, 2번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지만 시끄러울 수 있느냐죠. 3번은 그러니까 1번은 싸게 사느냐, 2번은 가치가 빠지지 않, 가치가 그래도 유지가 되거나 좋아지느냐, 3번은 시끄러울 수 있느냐인데 로봇은 시끄러울 수 있죠.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뭐 음식을 먹으러 가면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로봇 서빙이 이렇게 와요. 이게 이제 그 손목증후군이라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쇠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아지죠. 근데 로봇이 무거운 걸 들고 나니까 쾌적도가 좋은 거예요. 쾌적도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이 씁니다. 왜? 인건비도 어느 순간 줄어들기도 시작하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로봇세를 감당하지 않으면, 로봇세가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로봇에게 경쟁력을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은 너무나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좋습니다. 그럼 로봇 관련주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3XTHK가 보였어요. 삼성과 같이 제휴도 했었고 사업도 삼성의 제휴, 사업도 했었던 제휴가 아니라 사업도 했었던 기업이죠. 주가를 쭉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자, 과거에 잘 나갈 때 29,100원이었고 지금은 한 만 원대입니다. 근데 쭉 보니까 공통된 자리를 저점을 이어보니 11,000원만 되면 누군가 사요. 물론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 이런 오버된 자리들이 있는데 이 오버된 자리는 공통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11,000원 자리에서 30%면 3,300원, 14,000원. 11,000원 자리에서 40%면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면 17,500원. 근데 이 정도면 50%는 안 가네요. 그죠?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30%는 충분히 여러 번 반복돼서 왔어요. 아, 그러면 이건 20에서 30%짜리 종목이구나. 로봇은 어차피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중에서 CNT,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시끄러워지면서 주가 많이 갔거든요. 로봇은 로봇이라는 3번의 시끄럼. 아, 왜 자꾸 시끄러워야 됩니까? 매대에 많이 나야죠. 결국 장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도 마찬가지인 게 영화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표현이고 영화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관객 수는 증가되잖아요. 아무리 정말 영화가 재밌어도 영화관이 한 두 군데 세 군데밖에 만약에 상영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관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모멘텀이나 구조들을 보시면서 싸게 접근하시는 로직들도 보시자 이거예요. 자, 리노스라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뭐 국가 재난통신인데 요즘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제조업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참 많아요. 근데 쭉 보니 종목이 오랫동안 흘러내렸어요. 과거의 영광은 3,25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950원만 되면 반등이 나와요. 3년 정도 보니.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사죠. 또 기다려보니 이런데 950원, 6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950원 정도에서는 항상 이 종목이 밀리지만 않으면. 근데 국가재난통신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뭔가 재건이나 통신, IT, 뭐 항만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자, 기본 가치를 변함이 없죠. 이거에 대한 수출은 아직까지는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올 수 있고 빠지진 않고. 그 다음에 싸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950원이 싸게 사는 거니까 그 로직 상황에서 우리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추와 모멘텀도 체크해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좀 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는요, 트레이딩은요, 편안하셔야 되고요. 이 자료들이 종목들에 대한 예제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3772 문자 100원입니다. 신대가 이렇게 발송해 주시거나 QR코드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복습하셔라. 다 무료입니다. 강의 자료는 일부러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리콤이란 종목이에요. 광고 대행산업과 요즘 광고 제작사업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사업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켓 시장을요, 마켓을 ING 하는 거잖아요. 늘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있지를 못해요. 일은 항상 정적인 게 편한 거고요. 동적인 게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케팅 기법 중에도 마지막 점을 찍는, 내가 여기를 공략해야겠다. 세그멘테이션, STP 전략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쪼개는 작업, 누가 찍는 작업, 타겟팅부터는 찍는 작업은 ING고 포지셔닝도 ING거든요.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작업들이 힘든 건데, 그런데 그것이 왜 꽂히냐? 그것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폭발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벌어질 수 없는 현상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엔터 사업이죠. 광고 사업이죠. 왜 그러냐? 예전에는 우리나라 엔터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에 큰 역할을 했던 건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원더걸스 때나 이럴 때만 해도 유명해지려면 스팟 작업이 필요했어요. 뭐예요? 지점 지점마다 다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유명한 팝 가수가 공연을 할 때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하거나 리허설 때 혹은 그 전에 이제 오프닝을 하거나 이러면서 인기를 얻는 혹은 이름을 알리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수들의 기회도 적었고 이슈도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혹은 어떤 MCN이라는 매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마케팅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고 이도치 않게 된 게 강남스타일이죠. 강남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MCN 채널의 확장을 통해서 쫙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략적 광고, 전략적 기회. 단순히 과거에는 뭐 TV에만 혹은 매체에만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성과를 더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고 대행 사업이나 뭐 젤 기획도 그렇고 모리콤도 그렇고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두각을 봤죠. 그 대신에 이제 정말 잘된 광고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좀 경험 있고 경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 사업, 광고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종목이 좋은데 쭉 공통적인 자리를 보니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보는 패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300원가부터 13600원까지 간 거는 좋은 구조인데 저희는 그 구조가 필요 없다고요. 저희가 바라는 구조는 이 5,400원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5,400원 되면 물론 그 밑으로도 내려왔지만 반등이 지속되고 나왔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산해보면 돼요. 5,400원 곱하기 30%. 3, 5, 15니까 7,000원 정도. 그리고 5,400원 곱하기 50%면 약 8,000원 정도. 아, 50%까지 갔었네요. 아, 이 종목은 이 정도 잘해서 50% 수익권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근데 과거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훅 밀렸다가 반토막 난 거죠, 계좌가. 다시 올라오면서 5,000원에서 13,600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100% 이상 상승을 하고 다시 50% 났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여기서 잡았어도 수익이 났고 또 여기서 잡았어도 또 수익이 났어요. 공통된 자리가 5,400원입니다. 주봉바닥, 주봉바닥. 근데 그것은 저점을 이어야 된다. 딱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는 가격적인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점을 이어잖아. 고점이 아니라. 1번. 2번은 결국은 그대로구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3번은 시끄러워야 된다. 이 시끄러워야 된다가 미래 에너지예요. 미래 공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 종목이 정말 좋은데 맨날 그 자리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은요, 의미 있게 트레이딩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00 부근이 되니까 제가 이 부근에서 이제 반등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2134까지 가졌어요. 저도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일로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두루뭉실하게 WTI는 95달러 정도, 아니요, 110달러 혹은 그 정도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9.5달러, 아, 정정할게, 천연가스죠. 내추럴 가스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 9.5달러 이상 가면은 떨어질 겁니다. 제가 거의 1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0.5달러를 맞출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걸 정확히 어떻게 맞춥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2200에서 지금 약 지금 10%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숨고르기라고 봐요, 저는. 이 주식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재차가는데, 왜? 전고점을 만났거든요. 지금 전고점을 만났고, 지수가 일단은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쳐주고 있는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빠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코스피는. 여기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0%면, 2,500에서 2,650에서 600이거든요. 자, 종목은요. 지수가 1.5를 하면 그 지수 곱하기 1.5를 하면 평균 종목 상승 변동률입니다. 코스피 기준. 그럼 지금 20%가 올라가게 되면 약 30%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2를 하면 40인데 1.5에서 2.5인데 그러면 2,400이 되면 한번 쉬어야 돼요. 500이 넘어가면 550.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아직은 여유가 있단 얘기예요, 주식도. 아직 20% 안 갔잖아요. 2,500이 넘어야 20%입니다. 2,500 넘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잠시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 로직적인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지. 지수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지금 전고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550이 쉽지는 않습니다. 530 정도. 제가 볼 땐 장기 정고는 2,530 정도라고 봅니다. 아, 530이나 600이나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차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코스닥 봅시다. 코스닥은 650이에요. 그죠? 650에 10%면 65. 20%면 130입니다. 자, 20% 올라가면은 요거는 아까는 1.5배를 계산했잖아요. 요거는 두 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혹은 세 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50에, 자, 이제 20%니까 150이죠. 그럼 800. 800 수준. 거기가 이제 뭐예요? 거의 40% 상승하는 거예요. 25% 수준이면은 약 800에 860. 560 정도. 거기가 거의 50% 정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에서 850 사이가 저항이 될 걸로 보여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기본적인 지수 파동에 대한 가치값이다. 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싸게 사서 얼만큼 높게 파느냐, 지금은 그러면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결국 주식 트레이딩의 원천이고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황주명 입력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들 다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분명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잘하실 겁니다. 누구 탓하고 싶기도 하고 누가 정말 날 구원해 주기도 바라죠. 그러려면요. 항상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 노력이 99%가 돼야 운도 99%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꼭 주식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원론만 보자.
기본만 보자, 주봉 저점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